아, 이게 6,900원이야? 잠깐만요. 이거 먹어야 되잖아. 내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먹었어. 출발할게요. 출발. 아, 노무현 클리어 하나 샤아! 이랬었는데. 어, 나왜 스파 없지? 보이스. 아, 스파 안 썼구나. 아이고, 저런. 슬레이어의 증표. 오케이. 응! 반지가 남았는데. 3이 엄마야? 똑같다. 형님, 한 캠 더 가실래요? 그래. 연습, 연습.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뭐야? 물약 안 먹고 버티고 있는데. 아이, 먹거리는 이 엄마네. 잠깐만. 나 증표 하나 썼잖아. 어, 목걸이다. 근데 왜 또? 원래 한번더올수 있는 거였나? 입장.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까 수학권 안 쓰셨어요? 나 아까 수학권 썼는데,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근데 방금 들어왔는데, 왜또 상자가 네. 열리지? 뭐야, 버그인가? 나왜 상자가 왜또 열리지? 좀 전에 수학권을 쓰고 가서 상자를 열었어. 그래서 거기서 반지가 나왔어. 그리고 방금 기도? 뭐지? 뭐야, 버그인가? 뭐지? 일단 뭔데요? 한번더 가보자. 이게 수학이 진짜 또 네. 되나? 구경이 아니라 주니까 먹는 거잖아. 그렇죠, 주니까 먹는 거죠. 이거는 버그 악용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원래 줄에 뺑이 도는 사람들은 어떡해? 일단 출발할게요. 응? 한번더 해보죠. 차장님 저거 매너가 없으시네. 도망가는 오호! 다행이다. 이 요리. 어, 상자 나왔네, 진짜. 상자 나왔어요. 그랬네. 어, 상자가 나는 안 나왔는데. 상자가 이게 상자 1회 수학권인데 2회 수학이 돼요. 버그네. 확인을 해봤어요. 둘이 동시에 수학권을 샀는데 나는 수학권을 먹고 들어가고 우리 버섯커님이 수학권을 안 먹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가서 수학을 하고 버섯커님 안 먹어서 같이 한번더 들어갔어요. 어차피 연습도 할 겸. 그리고 한번더 들어갔는데 내가 수학이 또된 거야. 그래갖고 어? 뭐지? 하고 다시 한번더 들어와 봤어. 그랬더니 저는 이번에는 상자가 안 나왔고요. 우리 버섯커도 두 번째 수학이 또 됐어. 1회 수학권인데 지금 수학이 두 번이 되고 있어요. 이거 버그야. 이거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찜찜하게 만들어. 아, 진짜? 멸자는 안 나왔대, 추가가. 우리 파티가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이 아니지, 목요일 날 같이 주간 레이드를 돌았던 파티 4명이서 똑같이 1회권을 사가지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한 명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3명은 그 1회권으로 2개씩 먹었고요. 한 명은 1회권으로 한 번만 먹었어. 똑같이 두번 갔어? 두번 갔는데 그냥 버그예요. 그냥 버그랍니다. 응, 누가 봐도 가영수랑 같은 시스템인데 아, 나 이번에 버그면은 회수당하는 거야? 제가 첫 번째 수학에서는 반지를 먹었어요.
지금 내 거랑 똑같은 3연마짜리 반지를 먹었어. 근데 두 번째 수확된 거는 목걸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 회수당하면, 그럼 나얘 만약에 특성작 해갖고 얘로 이렇게 착용을 해. 내가 지금 얘로 착용을 했으니까 내가 달성한 레벨이 526레벨이 됐어. 지금. 그럼 이 526레벨 달성했다는 이것까지 사라지는 걸까? 나비벨벳님 추천 감사합니다.